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알려드림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동네 바로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수도권 개발축이라고 하면 판교, 동탄 등이 있는 경부라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서해안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 상암 영등포에 이어 광명, 시흥, 안산, 평택 등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을 말합니다. 발전이 마무리된 경부축에 비해 서해안축은 미래의 발전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교역이 늘면서 서해안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축 개발을 두고 기존 산업 중심에서 국제물류, 상업문화, 관광, 교육, 의료기능 강화를 목표로 삼았고요. 대규모 관척지를 전략사업지구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축의 교통여건 개선도 체크포인트. 경기 서남권에서는 서울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교통에 비해 철도 노선이 매우 아쉬웠는데요. 이제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노란색이 신규 사업, 파란색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확실히 서부권에 계획된 교통망이 더욱 눈에 띄죠. 그래서 주목할 노선, 신안산선, 서해선, 경강선이 있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사연이 참 많죠. 3기 지하철 계획에서 10호선이 될 뻔도 했던 이 노선. 계획은 1998년 발표가 되었고요. 중간에 IMF를 비롯해 여러 갈등 끝에 진행이 더뎠는데 현재는 공사 중으로 2025년 4월 개통이 목표입니다. 신안산선은 서남부의 안산, 시흥, 광명을 거쳐 서울 영등포, 여의도로 이어집니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가 현실로 다가올 예정이어서 서남부권에서는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이 되는 거죠. 경강선도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판교 여주에서 서쪽으로는 월곶까지, 동쪽으로는 서원주까지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시흥 월곶과 판교의 앞글자를 따서 월판선이라고 하죠. 2027년 이후 시흥 안산에서 판교까지 단숨에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해선, 고양시 대곡역에서 충남 홍성까지 남북으로 있는 철도입니다. 이 중 소사 원시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안산, 부천, 시흥시 거주자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이번 달엔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장 구간이 더 이어져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노선은 환승 구간이 많아 서울과 경기도 타 지역으로 이동이 쉬운데요. 소사역, 신천역 등에서 마곡 업무지구가 있는 마곡역까지 갈 수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권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시대, 대량 메인 도시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시흥을 이야기해봅니다. 시흥하며 막연히 산과 논밭, 공단, 간척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을 동네입니다. 특히 크고 작은 택지지구가 많아서 신흥 주거지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흥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요,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상업시설이 발달하고 교통여건 개선도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저평가 서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의 주거지, 택지지구 살펴보면요. 먼저 시흥시 택지지구의 원조격 은행지구가 있습니다. 부천과 가까운 곳, 전철 이용이 쉽고 1기 신도시처럼 아파트,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현재 시흥의 중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은행 2지구가 있죠. 도심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니 생활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곧 분양을 앞둔 브랜드 아파트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블럭 1230가구, 2블럭 903가구, 총 2133가구 규모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개발 중인 시흥의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안정된 생활 인프라 속 초중고 원스톱 학세권이라는 점, 또 서해선 신천역 도보권, 그리고 시흥에서 처음 선보이는 롯데캐슬 대단지 브랜드타운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 포베이 판상형 위주, 가구당 1.5대의 계획된 주차장 등도 수요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은행지구 옆에는 은계지구가 있어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을 마무리 지은 은계지구는 2018년에서 2020년경 입주가 집중이 되어서 현재 새 아파트가 들어선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지구, 은계지구 동쪽에 들어설 계획인 광명 시흥지구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큰 면적을 자랑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공공택지지구입니다. 또 시흥시 남쪽 권역에 위치한 택지지구를 보면요, 시흥시청이 있는 장현지구가 있고요, 장현지구 동측으로 가면 목감지구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이 쉬운 곳입니다. 또 하나매립지, 군자매립지로 불리던 곳 대고신도시도 시흥에 있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이곳 역시 살기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말 택지지구 부자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옆 동네인 광명에 비해 그동안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교통이 개선되고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